이익 공유제를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표님 말씀 중에 좀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예. 좀 가시는 길에 잠깐 그렇구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제가 대표님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 그 한 끼 나눔에 대해서 예. 하시고 또 퇴근길에 그 동네 만두집에 들리셔서 예. 아주 막 김이 무럭무럭 나는 곳에서 한 끼 포장 이런 예. 걸 하셨는데 예. 아이고 뭐 제가 한 걸 내놓기가 좀 쑥스럽고요. 국민들 각자가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끼라도 집 가까운 그 동네 식당에 가서 그 앉아서 잡수기가 어렵다면 포장이라도 받아서 한 끼를 그걸로 해결해 드리면 자영업자들도 도와드리고 그게 바로 나눔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아까 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지요. 전쟁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통계청 발표를 보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저소득층부터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중위층의 소득까지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래가 더 떨어져서 네. 그리고 위는 올라가는 이른바 K자 모양의 K자 모양. 예, 그래서 K 양극화. 우리 K 방역의 K는 좋은 건데 이 K는 안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수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상처투성이의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발적 참여가 원칙인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같은 건 필요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드린다. 그렇습니다. 그런 나눔 운동에 동참하시면 뭔가 혜택을 드리겠다. 이런 것이지요. 그 전 단계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같은 것들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으니까 네. 그 기본법을 먼저 처리하면서 구체적인 법안도 심의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 국민의힘 당은 이걸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거기 소속 의원님들도 같이 법안을 냈어요. 보수 야당에서는 대표님의 제안을 마치 무슨 사회주의처럼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안으로 어떤 것들을 뭐 한다면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 예. 이걸 법안으로 강제하는 거 아니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그걸 했어요. 이명박 정부는 추진하다가 안 됐고요. 박근혜 정부는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가 사회주의 정부였나요? 예, 미국, 영국, 일본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나라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거기까지 색깔을 더 씌우는 것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민주당 방송국 데일리 민주 그 한 코너지만 예. 오늘 첫 시간이거든요. 데일리 민주가 좋은 방송으로 발전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아주 기자도 훌륭했고요. 그렇습니다. 기획도 훌륭했고 좋았습니다. 네, 여튼 대표님 그 이익공유제 예. 반드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예. 네, 그러한 제도로 예. 그 사회적 연대로 자리 잡기를 그렇게 이끌어주시길 예. 부탁드리고 오늘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